정규 시즌 3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강원FC가 포항 스틸러스와 강릉 홈경기를 치릅니다. 오는 13일 저녁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파이널A 잔류를 위해 승리에 도전합니다. 승점 21점으로 파이널A 진출 마지노선인 리그 6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강원은 광주와 성남, 서울과 승점이 같고 10위 부산과도 승점 차이가 한 점에 불과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